강의, 타이쿤 파동 이론, 증식 원리, 주가 상승 고점을 예측할 수 있는 증식 원리에 대해서 알아본다. 안녕하세요. 초보부터 고수까지 눈높이 증권의 도연영입니다.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이것이 마치 물리학의 개념처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신기하게 생각하셨는데요. 오늘도 역시 이 자연의 법칙을 주식시장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될 때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예측해보는 이 증식원리와 함께 피보나치 비열, 피보나치 수열, 그리고 황금 비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초보부터 고수까지 눈높이 증권, 각 요일별로 강의 난이도에 따라서 증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다이넷의 이승조 소장과 고급자들을 위한 과학적 주식 투자 비법 강의를 들어보고요. 수요일은 초급자들을 위한 강의이죠. 재테크를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상식을 공부합니다. 또 목요일은 중급자들을 위한 강의로 타이쿤 투자연구소 손태건 소장과 타이쿤 파동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깊이 있는 배움을 원하시는 분들 매일 밤 10시 눈높이 증권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중급자들 위한 강의이죠. 타이쿤 투자연구소 손태건 소장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 바닥을 가늠할 수 있는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와 반대되는 운동인 증식 원리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작하기 전에요. 투자자분들이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강의를 접해야 할지 짚어주시죠. 예, 지난 시간에 배우신 것은 이제 가속도 원리를 이용해서 자연의 법칙이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 굉장히 잘 적용된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하락할 때는 제곱수로 4개, 9개, 16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올라갈 때도 가속이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진행하는 속도는 일정하지가 않고 점점 진행이 되면서 가속이 진행되는데 올라갈 때는 파동으로 일반적인 결합파동보다도 훨씬 더 플러스 알파가 작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것을 초과 또는 증식이라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증식 원리인데요. 이 증식하면은 흔히 무엇이 더 증가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잖아요. 이 증식이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쓰이고 있나요? 예, 주가가 이제 움직일 때, 저희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항상, 주가가 예를 들어서 3단계로 움직인다 할 때, 2단계로 움직일 때, 즉, 초기 상승 말고 중기 상승에서 가장 큰 폭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승 파동보다도 훨씬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투자자들을, 놀래게 하는 굉장히 급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급등이 나타날 때 초과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급등이 나타나는 원리를 잘 파악하셔야만이 팔고 나서 훨씬 더 올라가서 이제 초과 수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데 놓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피해 나가서 충분한 수익을 다 얻을 수 있다.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급등장에서 팔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게 되면은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증식은 평소에 생각했던 상승을 더 넘어서서 상승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증식의 원리 말고도 이 가속파동을 설명하는 원리 중에 초과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초과는 또 어떤 개념인가요? 예,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상승파동과 하락파동이 두 개가 이제 결합했을 때 그걸 결합파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 상승 파동과 1차 상승 파동 이후에 이제 조정 파동이 결합해서 다음 2차 상승 파동이 진행되는 것은 이제 결합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2차 상승 파동이 나타날 때는 결합해서 올라가는 그 예상되는 그 상승 파동보다도 더 초과해서 플러스 알파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증식과 초과 모두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어서서 상승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식과 초과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차트에 적용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부분을 배워야 하는지 차트를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배우셨던 것 마찬가지로 주식 시장에는 원리가 존재한다. 이런 부분을 이제 먼저 받아들이신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우신 것은 가속도 원리, 자유낙하의 원리의 주가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고 바닥에 가까울수록 하락 속도가 급해지고
또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상승이 진행되고 나면 이제 가속에 붙어서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흔히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이제 주식시장에서 공부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접해 보시는 것이 피보나치 수율이다. 또는 황금 비율이다. 이런 게 이제 설명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요. 이 피보나치 수열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워본 것 같기도 한데요. 또 황금 비율은 미술 시간에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주식 시장에 활용을 해야 하는 거죠? 예. 요 부분들이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나 황금 비율이라는 것이 그 주식 그 시세가 움직일 때 금방 말씀드린 초과라든지 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적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셔야만이 주가가 이제 초과해서 급등할 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을 다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과 같이 일정 폭 이제 올라서 조정을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데서 더 올라가 버리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때 일단 저희들이 금방 이번 시간에 배우는 피보나치 수율이나 황금 비율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표를 네. 보시면서 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많은 수열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수열 하나하나씩 짚어주시죠. 예, 먼저 이제 위에 부분에 보시면은 자연수율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수율을 보시면은 이제 1부터 하나씩 증가하죠.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증가하는 부분들이 전부 이제 일식 증가하죠. 같은 수율로 이렇게 숫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가속이 없죠. 네. 같은 속도입니다. 하나씩 증가하게 되니까. 네. 근데 뒤에 이제 그 피보나치 수율은 요것과는 달리 같은 숫자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비율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네. 들면은 1에서 2가 증가하는 거하고 2에서 3이 증가하는 거하고는 증가하는 율이 다르죠. 숫자는 네. 같지만. 예를 들어서 1에서 2가 증가되면 두 배가 되겠죠. 네. 근데 7에서 8로 증가되면 두 배가 안 되죠. 예. 점점 진행하면서 이제 비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피보나치 수열은 자연 수열에서 보시면 1, 2, 3 다음에 4가 나오는데 요 네. 피보나치 수열에 보시면은 1, 2, 3 다음에 5가 나와 있죠. 예, 5가 나와. 여기서 무슨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자연 수열은 그 전부 이제 일식 더하는 겁니다. 1 더하기 1하면 2가 되고 2 더하기 1하면 3이 되고 3 더하기 1하면 4가 되죠. 똑같은 수율인데 네. 피보나치 수율은 1씩 더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1이 있고 그 다음에 2가 있으면은 앞에 있는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다음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1 더하기 2를 하면은 3이 되죠. 네. 그럼 이제 3이 나왔으니까 3하고 앞에 있는 2하고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5가 되죠. 예, 5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5가 나왔으니까 또 5 앞에 있는 숫자가 3이니까 3 더하기 5를 하면은 또 8이 되죠. 네. 그 다음에 8이 나왔으니까 또 앞에 있는 5하고 8을 더하게 되면은 13이 되죠. 네. 그 다음에 8하고 10을 더하게 되면은 또 21이 되고 또 앞에 나와 있는 13하고 21을 더하게 되면 34.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숫자를 합쳐가지고 현재가 나온다. 이런 방식이죠. 여기서 이제 정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요 숫자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이 흐름을 피보나치 수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예. 그 요 비율이 이제 여기 나타나는 비율이 이제 어떤 특정한 비율이 나타나겠죠. 자연 수열은 같은 숫자 일식 증가하는 것이고 피보나치 수열은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요 같은 비율은 밑에 보시면은 황금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네. 요 황금 비율이라는 것은 요렇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증가를 할 때 뒤에 나와 있는 숫자 나누기 앞에 나와 있는 숫자를 하게 되면은 5 나누기 3 이렇게 하면은 여기 1.6 정도 됩니다. 예. 이렇게도 진행하면은 8 나누기 5에도 같은 숫자가 나오고요. 네. 이렇게 점점 진행해 가면서 어떤 숫자에 근접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1.618이라는 숫자에 근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네요. 수렴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확장 황금비라고 말씀드린 것은 증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확장 황금비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황금비라는 것은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1.618하고 그 다음에 수렴 황금비라고 해서 0.61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여기 피보나치 수열에서 예, 확장 황금 비율은 뒤에 나와 있는 숫자에서 앞에 나오는 숫자를 나눕니다. 네. 34 나누기 21이라면 1.618에 근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렴 황금 비율은 순서를 역으로 해서 21 나누기 32로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0.618로 이제 근접을 하게 됩니다.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비율이 황금비, 확장 황금비는 1.618, 수렴 황금비는 0.618이고요. 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확장 황금, 뒤에 있는 2.618은, 여기 이제 확장 황금 1.618은 34 나누기 21 가까이 붙어 있는 두 개 숫자를 나누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 칸 더 띄어서 네. 이렇게 세 개에 나와 있는 연관된 숫자를 나누는 겁니다. 즉, 34 나누기 13. 네. 북한을 띄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비율이 2.618로 근접이 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칸을 띄우면은 즉, 34에서 8로 나누게 되면은 4.236으로 근접이 되고요. 네. 34에서 5를 나누게 되면은 6.854로 이렇게 이제 근접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이제 점점 확장되는 비율이고요. 수렴 황금비도 마찬가지로 여기 21 나누기 34를 하게 되면은 0.6180으로 근접이 되고요. 네. 13 나누기 34를 하게 되면은 0.382로 수렴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8 나누기 34를 하게 되면 0.236으로 수렴이 되고 5 나누기 34를 하면 0.146으로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1.618과 0.618 알려졌는데요. 조금 더 세분하게 들어가면 이런 비율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루카스 수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면은 네, 잠시 제가 루카스 수열 들어가기 전에요. 예. 자연 수열과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이 자연 수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이 숫자의 순서로 쭉 이어서 가면 되는 거고요. 예. 이 피보나치 수열은 앞에 있는 두 수를 더해서 뒷칸을 채워 나가는 것.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죠? 예. 네, 다음 수열 보겠습니다. 다음 수열 루카스 수열인데요. 루카스 수열 이름이 조금 생소한데요. 어떤 수열인가요? 예, 루카스 수열은 피보나치 수열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이게 2, 3, 5가 있죠. 진행할 때. 그러면 이제 3을 가운데의 숫자라고 왼쪽에 있는 2와 5를 두 개를 더하면은 7이 되죠. 3 가운데 있는 3을 가운데로 하고 왼쪽에 있는 2와 5를 더하게 되면 7이 됩니다. 이걸 7을 3 아래쪽에다 이렇게 해서 네. 예, 한 칸을 더 만듭니다. 그래서 7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5에 예를 들면은 왼쪽에 3과 8이 있죠. 예. 3과 8을 더하게 되면 11이 됩니다. 그러네요. 여기 11을 더 여기 5 밑에다가 쓰고요. 그다음에 8의 좌우에 있는 5와 13을 더하게 되면은 18이 되죠. 그래서 8 밑에다가 18을 쓰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전혀 새로운 비율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루카스 수열에게 숫자가 3, 4, 7, 11, 18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수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타이쿤 수열은 제가 필명이 타이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그 피보나치 수열과 루카스 수열을 가지고 이제 새로 이제 제3의 수열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네, 직접 만드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 1이고 루카스 수열이 3이면은 이 두 개를 더합니다. 그렇게 되면 4가 되죠. 네. 예, 그다음에 피보나치 수열이 2고 루카스 수열이 4가 되면은 6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열이 4, 6, 10, 16, 26, 40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타이쿤 수열이라고 하는데요. 좀 재미있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예, 16 다음에 26, 42, 68 이렇게 돼 있죠. 네. 이 숫자들이 요 밑에 보시면 확장 황금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숫자들이 1.618인데 앞에 있는 숫자 16개가 있죠. 그다음에 뒤에 있는 2.618인데 앞에 있는 숫자 26. 요 2.6을 26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40이라고 돼 있죠. 타이쿤 수열에 여기 4.2, 68이 돼 있죠. 6.8 즉 비율과 이 숫자가 서로 이제 통용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수학 시간도 아니고 물리 시간도 아닌데요. 네. 이렇게 수열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재미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수열을 배워야 하는지 예. 차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예, 차트 보시면은 먼저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급등을 나타내고 있는 삼성중공업 차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네. 차트가 이제 주가가 상당히 급격하게 상승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진행할 때 나타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잘 이제 이해하시면은 이 주식뿐만이 아니고 향후 이와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다른 주식에 대해서도 초과 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피보나치 수율이 이제 필요하다, 즉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 이제 작년 12월달에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1차로 움직일 때 여기에서 바닥에서 양의 흐름이 몇 번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예, 세 번. 그다음에 사이에 음의 움직이 흐름이 한 번, 두 번 있죠? 예. 그래서 파동으로 하면은 1, 2, 3, 4, 5 이렇게 해서 5파동입니다. 음양 예. 파동으로. 그다음 여기서 이제 내려갈 때 1월달까지 바닥까지는 이제 음의 흐름이 한 번, 두 번 있죠? 네. 요 사이에 양의 흐름이 한 번 있으니까 파동으로 하면은 1, 3파. 2, 3 이렇게 3파죠. 예. 그래서 상승할 때 5파하고 하락할 때 3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예. 그래서 5파 상승과 3파 하락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엘리오트 파동 이론을 보시면은 5파 상승과 하락 3파가 나와 있는데요. 음양 파동에서 마찬가지로 이게 여러 가지 파동 중에서 가장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나는 파동이 5파 상승과 3파 하락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가 결합해서 8파 바닥이 되죠. 결합 파동으로. 그래서 이제 5파 올라갔다가 3파가 내리면서 결합해서 8파가 되는데 올라갈 때 이제 8파가 진행이 되는 게
즉 8파와 가까운 9파 내지 11파가 진행이 정상인데 네. 여기까지 진행된 걸 보시면은 양의 흐름이 한 번, 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올라갔고요. 양의 네. 흐름이. 그럼 음의 흐름은 여섯 번 나와 있겠죠. 네. 그럼 파동을 합치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5파 올라가고 3파 내려가서 8파동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13파가 진행된다는 이야기죠. 네. 즉 8파 바닥에서 결합으로 위에까지 올라갈 때 다음 파동으로 13이 진행된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네. 자, 옆에 보셨던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피보나치 수율에 1, 2, 3, 5, 8, 13이 나오죠? 네. 예, 8이라는 숫자 다음에 어떤 숫자가 나오죠? 13이 나와요. 13이 나와있죠. 그래서 네. 결합에서 8파가 바닥이면은 13까지 진행할 수 있다. 즉, 초과 파동이 5파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초과 파동이 5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죠? 앞에 나와있는 5가 있죠? 네. 그래서 5, 이 앞에 있는 5에다가 8을 더해가지고 13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 삼성중업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5파 올라갔다가 3파 내려가서 8파가 바닥이 된 상태에서 다음에 13까지 가는 것은 5와 3을 더해서 8파가 나온 상태에서 앞에 나와 있는 이 5파를 한 번 더 되먹여 준다는 이야기죠. 예. 즉 피드백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파동 더해가지고 요걸 한 번 더 피드백을 해서 13까지 진행하는 요게 이제 상당히 핵심이라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진행할 때는 이와 같이 과매수가 상태가 이거는 이제 상당히 주가가 상당히 실적이 급격하게 상승했다든지 네. 또는 대량의 그 매수 세력이 등장했다든지 이런 네. 세력이 이제 등장할 때는 이런 파동이 생깁니다. 그러면 네. 이제 초과 파동이 생기고 나면은 초과가 진행하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이 너무 이제 오버슈팅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상쇄하고 나서는 다음에 이 초과한 이 파동을 돌파하게 되면은 본격적인 급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상승 대목임이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파동이 나타나는 것을 상당히 주목해야 된다. 급등이 나타날 때. 그 다음에 조정했다가 이게 돌파가 되고 나면은 이제 보다 더 큰 급등이 나타난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피보나치 수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자에 이렇게 초과 파동이 나타나고 나면 조정해서 그 다음에 13파 올라갔다가 7파가 내려가게 되면 여기 바닥까지 음의 흐름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죠. 네. 올라가, 중간에 양의 흐름이 세 번이니까 1, 2, 3, 4, 5, 6, 7 이렇게 됩니다. 그럼 13파 올라갔다가 7파가 내려왔으니까 결합해서 20파가 되었죠. 그럼 위쪽으로 이제 20파와 가까운 19 내지 21파가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함축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17파가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뭐 호재가 발생하거나요, 또 이게 실적에 좋은 모습이 있었을 때 이렇게 평소보다 더 많은 상승 파동이 생겨나는데요. 이런 피보나치 수열을 통해서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데 잘 쓰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게 상승장에서만 예측이 가능한 건지, 예. 또 하락장에서도 이게 쓰일 수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하락장에서도 그 하락할 때 이제 초과 파동이 생길 수 있는데요.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승하는 종목군들을 예를 들어드리고 다음에 진행하면서 차츰 그런 예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데 참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데요. 다음 차트를 보면서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차트는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우신 그 자유낙하의 원리를 차트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12월 달에 저희들 보시는 것이 코스피 일간 그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먼저 4개가 내려가 있죠, 캔들이. 네. 그다음에 이렇게 휘어서 9개가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우신 거 자유낙하로 진행될 때는 제곱수로 진행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4는 2의 제곱이죠. 자, 9는 3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먼저 2의 제곱으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3의 제곱으로 진행이 되면 두 개 4 더하기 9 하면 13이 되는데 네. 여기가 두 번 중복이 되기 때문에 4 더하기 9 하면 12가 되죠. 예. 그다음에 2의 제곱이 4고 3의 제곱이 9면 다음에 4의 제곱은 얼마죠? 16입니다. 16입니다. 예. 그럼 다음 여기 보시면 옆으로 횡보행 기간이 16입니다. 그러면 4 9, 16 이렇게 해서 3개를 다 더하면 29가 되는데 이게 2개가 지금 중복이 되죠? 네. 그래서 4, 9, 16 더하면 29가 되는데 2개가 중복이 됐으니까 빼면 27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 자유낙하가 이제 진행이 될 때 주가 분기점을 정하는 방법이 나타났고요. 네. 다음 차트를 또 보시면은 또 여기 보시면은 오늘 그 전기전자업종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여기 그렇죠. 보시면 전기전자업종의 일간 캔들인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중간에 4월 초에 바닥을 진행될 때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네 캔들이 진행했을 때 바닥에서 상당히 급격하게 상승했죠. 이번에 이제 어제 바닥일 때는 이 천정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입니다. 4는 2의 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이다. 제곱이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예를 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피보나치 수열 요거를 이제 살펴보시면은 이번 시간에 배우신 거죠. 여기 보시면은 12월 달에 먼저 올라갈 때 다섯 개가 올라갔습니다. 그다음 내릴 때 두 개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세 개가 올라갔죠. 그 5와 2와 3이 피보나치 수열에 이제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배우신 예, 네. 차트를 보시면은 피보나치 수열이 여기 있죠. 2, 3, 5 이게 나와 있죠. 네. 2와 3과 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것들이 이제 캔들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차트를 또 조금 전에 보신 걸 살펴보시면은 네. 그다음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천정에서 여기까지 12개가 떨어졌습니다. 캔들로. 네. 그다음 여기까지 올라갈 때 32개가 올라갔죠. 네. 자, 이것은 어떤 원리에서 올라갔을까? 여기 보시면은 12개 떨어졌다가 32개가 올라갔는데요. 이게 두 개 이제 숫자가 상당히 큽니다만은 이게 공통되는 숫자가 3이다. 그죠? 12는 4 곱하기 3으로 돼 있고 32는 48 32로 돼 있죠. 네. 그래서 4를 빼 두 개 나눠 버리면은 12는 3이라는 숫자가 똑같고 32는 8이죠. 네. 세 개가 내려갔다가 8개로 올라가게 되니까 피보나치 수열에 3 다음에 5 다음에 8이죠. 그러니까 8 나누기 3을 하면은 이게 비율이 2.618이라는 숫자로 됩니다. 즉 네. 하락한 숫자에 2.618만큼 예, 올라가게 되면은 떨어졌다가 더 가음에 더 가속이 생긴다.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아까 그 또 표에서 봤던 그 비율이 나왔네요. 예, 비율을 한 번 더 예, 표를 한 번 더 살펴보시면은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확장 황금비 1.618 다음에 2.618 나오죠. 예. 여기 이제 세 개 다음에 5 다음에 8이죠. 그러니까 3에서 8로 넘어가는 비율이 2.618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차트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루카스 수율이라고 나와 있죠. 루카스 수율은 이게 네 개가 떨어졌다가 세 개 올라갔다가 일곱 개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3, 4, 7 하면 이게 이제 루카스 수율이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올라갈 때 일곱 개 올라갔다가 다음에 11개 올라갔죠. 여기에서 일곱 개에서 11개로 올라가는 비율이 1.618 비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피보나치의 수열, 또 황금 비율, 루카스 수열, 또 타이쿤 수열까지 이 수열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재밌었습니다. 이 수열을 이용해서 우리의 주가 상승,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예측하는 데 참 유용하게 쓰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식 시세는 가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두 번째입니다. 초과 파동을 중기 상승 국면에서 발생한다. 세 번째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1, 2, 3, 5, 8, 13, 21, 34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황금비는 확장 황금비와 수렴 황금비로 나눈다. 오늘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울 건가요? 예, 이번 시간에 이제 그 수열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상승할 때 단계별로 상승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이 그 자연의 원리로부터 주가가 이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시작할 때 이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계절이 순환과 마찬가지로 주가도 봄 운동, 여름 운동, 가을 운동, 겨울 운동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국면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잘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운동 중에 계절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진 운동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도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오늘 초보부터 고수까지 눈높이 증권과 함께해 주신 손태건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은요, 고급 강의입니다. 다이넷의 이승주 소장과 함께 필터링 기법과 60일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부터 고수까지 눈높이 증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